자, 이제 현재 집주인은 은행이겠네요? 3분의 1은 그 와이프 거고, 3분의 2는 은행이죠. 아, 그래요? 본인 거는 현재 없고? 아, 저는 이제 신발장? 아, 괜찮아요. 저는 풀 은행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는 차예요. 아, 저도 이걸 처음 찍어봤는데 바로 폭스바겐 아테온. 야, 근데 엄청 이쁘네. 이게 지나가는 차 볼 때도 뭐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이 흰색에 이 아테온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R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R라인이라고 하면은 좀 더 스포티하게 포장이 돼서 나온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 그냥 갖고 나왔겠어요? 아, 오늘 또 차주가 아주 고민이 많대요. 그리고 또 이 카푸어에 또 대표로서 나왔다는데 또 이 내가 지금 카푸어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차주분을 모셔서 폭스바겐 아테온 R라인 이 차 구경도 좀 해보면서 오늘 또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아, 피곤해. 아, 왜 그래요? 아니, 곧 40인데 재빨리면 헬스장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건강관리 어떻게 해요? 안 피곤해요? 아, 피곤할 만하지. 아, 내가 촬영하면서 늘 운동도 하지만 차에 두고 항상 챙겨 먹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제품. 누둥. B&R 간케어. 아니, 우리 카푸어분들 자동차 유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건강까지 안 좋으면 되겠어요? 일단 과도한 업무로 간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장 건강이 걱정이신 분, 그리고 쉽게 간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 간 건강하고 장 건강을 한 번에 관리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럼 차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루에 두 알씩만 먹으면 되거든요. 아, 여기에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밀크시스리 하루 권장량 100%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권장량. 우리 이렇게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간이 건강해야 일단 즐거운 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 B&R 간케어 오직 재펄TV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고정 댓글란이랑 설명란에 보시면 구입 링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운전도 많이 하고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컵홀더 있는 데다가 B&R 간케어를 두시고 눈에 보여야 자주 챙겨 먹을 수 있거든요. 꼭 챙겨 드세요. 챙겨 먹어. 안 피곤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오늘 사연을 듣기로는 저랑 동갑. 아, 우리 저희 동갑이 나오면 제가 또 가슴이 아련해요.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빨님이랑 동갑이고. 아, 네. 오산에 살고 있고. 네, 지금 프로그래머. 아, 근데 좀 이 폭스바겐 아테온이 제 가격을 보니까 이것저것 다면 6천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알라인 같은 경우는 차량가액이 6,370만 원. 야, 근데 이 차를 살 거면은 사실 우리의 그 유명한 세그먼트들 있잖아요. 막 5시리즈, 이클 막 겹치네. 근데 그런 거 말고 R라인을 사게 된 거예요? 예, 와이프랑 저랑 이제 현실 가능한 드림카. 아, 드림카. 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사자. 아, 네네. 계속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작년이죠. 할인도 좀 하고. 아, 지금 한번 사보자. 그래서 한번 질러 왔죠. 이 시국에 풀대출로 샀다고 또 들었어요. 처음에 1,500 빼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이고. 네. 1,500은 이제 파이낸셜. 아, 그럼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은행 대출이 7.2%. 오케이. 파이낸셜은 8.9. 8.9? 호구 나. 아, 미안.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차에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파이낸셜은 지금 신용 대출로 해서 따로 다시 갚아 가지고 지금 은행 대출로만 일으켰고 한 달에 110만 원씩 나가요. 110만 원씩. 네, 이자 원금에서. 네, 근데 이거 월 110만 원이면 뭐 딱히 뭐 한 200 벌지 않는 이상 카푸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이자가 너무 세니까 제가 차에만 지금 한 달에 200 정도를 붓고 있어요. 아, 추가로 더 넣는 거예요? 네,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붙여서 한 달에 200. 그래도 200이면 뭐 대출이 좀 있어가지고. 네, 다른 대출이요? 그렇죠. 얼마, 빚이 얼만데요? 2억. 2억? 2억? 그건 또 얼마 나가요? 아, 그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달, 그럼 한 달에 지금 어느 정도 버시죠? 저는 이제 400 조금 넘게 벌고 있는데 차에 200 들어가고 대출에 100만 원 나가고 남는 돈이 없구나. 이렇게 돼보니까 보험료랑 이것저것 하면 거의 400만 원. 숨만 쉬어도 숨만 쉬어도 400? 일단 악수 한번 하시죠. 대출 인생, 우리 나이 때는 대출 인생 아니겠어요? 빚도 재산이다. 차 구경 좀 해본 다음에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사실 이 차가 이렇게 뭔가 초고성능 같이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과거에 유행했었던 4기통 디젤입니다. 이 차가 또 디젤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 저는 맨 처음에 R라인 이라고 해서 와, 이거 뭐 8기통 가솔린이라도 들어갔나? 아, 6기통 가솔린이라도 들어갔나 했더니 올
4기통 디젤로만 나옵니다. 아, 그럼 사실 좀 안 시끄러워요? 4기통 디젤?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조용하다. 아, 이걸 내가 차주한테 물어보면 내가 잘못이지. 차주분들은 고요하다고 하겠지. 일단 제가 한번 이따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이 디자인 보고 우리 또 많은 20대 카푸분들이 도전 많이 하겠는데요? 연말 할인을 마지막으로 좀 받았어요. 연말 할인 얼마 네, 받았어요? 17%요. 1,100만원 조금 안 돼. 자, 그럼 거의 5,000대? 이거 우리 많은 카푸어분들이 도전을 하겠는데요? 그 진리는 독삼사 디자인도 아니고, 왜냐면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와 이쁘다, 야 이거 진정한 패션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성능적인 것보다는 좀 이게 패션카 느낌이 강렬하게 납니다. 아, 사실 이게 R라인이라서 앞에 범퍼가 다 다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여러분 이거 일부러 꾸민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다 디자인 나는 건데 거의 요즘 차 디자인에 못지않게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 그릴 라인이 여기까지 이어지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빛하고 이게 싸나워 보이긴 하네요. 아, 저는 특히 여기 라인들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어요.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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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요 헤드라이트에 만나는 요 부분이 진짜 좀 하이라이트 같고요. 아, 여기 꺾어놓은 부분 보세요. 혹시 이거 김용만 선생님이세요? 그 종이접기의 달인? 여기 종이접기를 해놓은 것 정도로 꺾어놨어요. 그래서 요 라인들이 입체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차장님, 요 라인에 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와이프가 이뻐요? 요게 라인이 이뻐요? 아, 와이프가 이쁘죠. 아, 와이프분이 보시는구나. 저보다 차를 더 좋아해. 아, 그래요? 여러분들, 요 라인하고 여기 튀어나온 요 휀다가 진짜 이건 그냥 스포츠 세단이다. 하지만 요건 사기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차를 이렇게만 보면은 BMW 막 M3나 M4 같이 뭐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아우, 일단 타이어도 이 피렐리 달려있네요. 야, 이 피렐리면은 진짜 고성능에 좀 많이 달려있는 타이어인데, 일단 멋내기에는 최고 같고, 이게 또 R라인이라 디자인 다른 거잖아요. 이게 프레스티지 등급은 이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요 휠 라인, 요 피렐리 타이어, 여기 꺾어놓은 우리 종이접기 선생님까지, 아, 이건 이 영상 나오고 나면 이 차 좀 인기 많아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R이라고 써있으면은 요 아테온 동호회 에서 좀 이렇게 먹어주는 부분이 있나요? 고성능 모델 중에서 네. 해외에는 R 모델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 그건 진짜 고성능이에요? 네, 300마력 이상 되는 고성능. 아테온에서는 300마력이 넘어온 고성능으로 들어가는구나. 아, 네. 네. 그거는 이제 가솔린? 디젤? 가솔린도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만 디젤이 나오는 거네. 네, 아, 좀 아쉽겠다 이게. 요 디자인은 3,000cc는 좀 가져야 되지 않나요? 2,500은 가져야죠. 아, 최소. 선생님, 요게 활용 점정 아닙니까? 아, 전 이거는 나이가 몇이든 남자는 40대든 50대든 프레임리스도 이거 열었을 때 뭔가 내가 강렬한 차에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남자가 진짜 이렇게 유리 잡고 원래 들었다 놨다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프레임이 있으면은 뭔가 딱 옛날 아저씨 세단 같잖아요. 또 요 라인 요런 게 너무나 이쁘고요. 버킷시트 뭐야 이거? 순정이 버킷시트로 나와요. 야, 이거 버킷시트가 진짜 좀 강렬하게 생겼는데 이 차 버킷시트가 있는 대신 단점이 어떻게 통풍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이렇게 땀 흐르고 척추에 땀이 흘러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수건 깔고 앉아야죠. 이게 좀 아쉽구나. 아, 그래도 겨울에 그 온열 시트는 나오잖아요. 네, 아, 그건 다행이네. 그럼 이 차가 지금 추가로 더 넣어서 월 200씩을 내고 있고 몇 네. 개월로 하신 거예요? 이게 2억 이상 빚이 있으면 네. 60개월 할부가 안 돼요. 아, 60개월 안 돼요? 그래서 48개월. 아, 빚이 있는 사람은 60개월이 또 안 되는구나. 그럼 48개월씩 거의 뭐 200씩 넣으면 이자만 얼마야? 총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냥 내게 되면은 1,000만 원이 넘어요. 이자만? 네. 할인 받은 게 의미가 없을 정도네. 네, 맞아요. 그럼 그 2억이 넘는 빚은 또 뭐예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집을 사지 말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집을 샀습니다. 아, 그 아무도 사지 말라고 그럴 때 네. 그때 이율 그렇게 쓸 때 다행인 건 네. 마지막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사가지고.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 빚 낸 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빚이 있으면 이걸 플랫출로 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30대 한번 외제차 한번 타보자 생각이 들어서. 그쵸. 와, 여러분들 여기 라인 봐보세요. 여기 휀다 튀어나온 거, 이거를 누가 4기통 디젤로 알겠어요? 그냥 기본 6, 8기통은 가는 차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은 이제 요즘 대세거든요. 사실 이 파나메라 같은, 야, 이 뒷모습 아이라인 진하게 그렸다. 어디 오랜만에 외출한다, 그죠? 요게 여러분들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R라인에만 들어가는 요 이제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가 만나니까 이 아테온 사시려는 분들도 무조건 R라인으로 갈 것 같아요. 아, 프레스티지 못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인기는 프레스티지가. 아, 인기는 프레스티지가 더 많아요? 더 싸니까요. 아, 더 싸니까, 저렴하니까, 아, 패션카니까. 아, 그리고 여기 마우라 봐요. 4기통 디젤 하면요 누구나 뒷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솔직히 한쪽만 달려 있어요. 옛날 520D도 봐봐요. 한쪽만 딱딱 달렸고 한쪽은 멍텅구리잖아요. 근데 이쪽은 양쪽이 다 달려 있거든요. 야, 기가 막히게 막아놨네. 요쪽에 이제 그게 나. 여기 이제 약수터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약수터로 이렇게 뚝뚝뚝뚝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겨울에 들킬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 트렁크를 열어 보려고 했는데 좀 어디 눌러야 돼요? 이건가? 아, 죄송해요. 폭스바겐은 처음이라. 아, 이거 벤츠처럼 이렇게 열리네요. 아, 근데 정말 벤츠랑 다르게 우아하게 열리고, 야,
페스티백 형식으로 열리는 거 봤어요? 솔직히 이렇게는 열려줘야 트렁크에 뭐 실을 때 이런 인스타 사진 하나 찍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짐 실을 때 편하거든요. 진짜 거의 A7의 살짝 하이호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막상 A5랑 좀 붙을 것 같은데요? A5랑 네.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 아, 그럼 이제 아우디냐 폭스바겐이냐의 선택이네요. 거의 A5의 크기에 A5 가격이에요. 솔직히 이 트렁크면은 진짜 넓다. 아, 이거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독일 차들은 사실 트렁크가 좀 넓진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 정도 크기면 굉장히 넓고, 나 왜 이렇게 좋은 차를 몰랐지 여태껏?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니까 트렁크를 열어도 옆모습이 이뻐요. 아, 저 패스트백이 옛날에 저도 드림카였거든요, 항상. 특히 A7 아직 한 번도 가져보지는 못했는데 삭! 와우, 부드러운데? 좋은데요? 와, 이 버킷 시트 잡아주는 게 장난 아니네. 저같이 어깨가 태평양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딱 깔끔하게 잡아줘요. 통풍 시트가 안 되는 게 진짜 단점이긴 하나. 근데 요런 데는 다 부직포 이런 거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아, 왜 붙이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누가 발로 찰까봐. 아, 누가 발로 찰까봐? 근데 요 시트 때문에도 R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네, 저도 프레스티지에서 네. 시트 보고 그냥 R라인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프레스티지랑 너무 다른 게 진짜 이걸 레이싱카 같아요, 요 정도 레벨이면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확실히 이건 어쩔 수 없긴 하네요. 그래도 예전만큼 사기통 디젤의 그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오지는 않아요. 근데 요 핸들의 이 D컵 모양이, 아니 이거 타면은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밟아야죠. 이 패드 시프트 따로 붙이신 거예요? 네, 패드는 따로 붙였습니다. 그래도 멋을 낼 건 다 내셨네. 요쪽 화면이랑 이런 화질도 되게 좋고, 저는 같은 폭스바겐 그룹이어서 이런 화면이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커요. 이거 다 터치 되죠? 네, 다 풀터치로 되고 있어요. 요쪽에 이제 공조기 버튼이랑 이런 것도 다 이제 터치 방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만 되게 좀 깔끔하게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컵홀더랑 뭐 이런 것도 수납 공간이 조금씩은 다 있는데 많은 편은 아니고요. 확실히 꾸미는 걸 좀 좋아하시나 봐요. 요런 데도 이렇게 R라인 딱 이렇게 이런 거 다 달아놓고. 이건 허벅지 보호대인가요? 제가 먹다가 자주 흘려가지고 아래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요쪽에도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 크기 비해서 수납 공간은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요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뭐야 이거 깨알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기본이죠? 다른 거 아니죠? 따로? 네. 이거 숄더 프레스 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따로 어깨 운동 할 수 있게? 그쵸. 헬스장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거 자동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저도 놀랬어요. 요걸 딱 열면은 요거는 자동으로 돼 있고. 네, 맞아요. 차 크기에 비해 도시락 이거 너무 인절미 아닌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저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팔걸이로 싸울 일은 없겠는데? 이게 4인승 차입니다. 5인승. 5인승 아니고? 이거 켜야죠.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혼자 버리로는 이 차랑 집 그 대출이랑 각종 생활비 하면 돈이 완전 부족해요. 400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지출이 그냥 숨만 쉬어도 300은 넘게 나가고, 본인 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프분도 생활해야 되고. 그렇다면 정말 좀 삶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네. 맞벌이 하고 있는데 네. 일을 그만두거나 네. 혹시 아이가 생기거나 그러면 위험하죠. 와이프가 계속 일을 해줘야 되는구나. 네. 우리의 또 집과 차를 위해서. 네, 그렇죠. 와이프분도 살짝 그런 카푸 성향이 있나요? 와이프 다음 작업 있어요. 아이보다 네. 그냥 둘이서 좀 재밌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둘이서 요즘 이제 스타일 같이? 네네. 그렇다면 좀 나쁘진 않죠. 저축이 돼요? 저축이 안 될 것 같은데? 차에 넣는 게 저축이죠. 잘 나오셨습니다. 차에 넣는 게 저축이죠. 근데 제가 좀 대화를 잘 못하는 게 지금 머리카락에 자꾸 위기감이 와가지고요. 여기 지금 정전기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이 쿠페 형이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뭐 뒤에 뭐 태울 게 없잖아요. 사실 둘만 다니니까. 2인승 차예요. 2인승. 오늘 처음 탔어요. 이게 좁은 거는 아닌데 넓지도 않아요. 근데 완전 패밀리카 용도로 쓰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좀 가능하겠다. 그리고 뒷자리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도 요게 엔진 사기통 디젤 빼고는 꾸며놓은 게 되게 많아요. 하만 카돈이 들어갔네요. 네, 이게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급이 높은 차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지금 저 운전해본데 살짝 이 저속의 느낌에서는 요 디젤의 느낌이 좀 세게 나긴 하네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여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유리창을 하나 달아놨어요. 속도가 좀 붙으니까 확실히 좋아지네요. 일단은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지금 저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뭐 현재 빚이 있는 것들은 잘한 거니까, 집을 사느라 또 빚을 낸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집주인은 은행이겠네요? 3분의 1은 그 와이프 거고 3분의 2는 은행이죠. 그래요? 본인 거는 현재 없고? 저는 신발장? 괜찮아요. 저는 풀 은행 거예요. 네. 요 지출 때문에 남는 돈이
없어서 좀 생활적인 거에 문제가 좀 있겠어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제가 외근이 많아가지고 그 유류비 지원이 좀 되고. 아 다행이다. 그 직급도 약간 있어서 소액이지만 국가로 이제 업체 분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네. 무조건 그런 미팅을 많이 잡아야겠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미팅합니다. 와 그러면은 내 돈으로 밥을 먹을 일이 거의 없겠네요? 그렇긴 한데 네. 그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 네.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이제 제 돈으로 먹죠. 그럼 좀 이렇게 와이프분이랑 같이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도 살짝 고민을 좀 해요? 고민 안 합니다. 아 고민 안 해요? 네. 일단 시원하게 먹어요? 비싼 거는 이제 자제하고요. 네. 그런 거는 진짜 가끔 먹고 둘 다 이제 좀 그렇게 고급진 요리를 잘 찾지 않아서. 아, 네. 개인 뭐 품위 유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사실 좀 저희 나이 때면은 좀 이제 좀 이렇게 고가의 옷을 살 때도 있고 네. 신발도 좀 사야 될 때가 있고 하잖아요. 제 옷이랑 신발은 네. 전부 다 이제 와이프가 사주고요. 저는 이제 차랑 집만 신경 쓰죠. 아 그래요? 이 차가 사실 200마력이에요. 이것도 190마력에서 또 오른 거예요. 10마력이. 잘 나가거나 막 그런 차는 아니에요. 이 차를 타고 막 밟고 이런 차는 아닌데 누가 보면 요 패들 시프트랑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와 이거는 이제 밟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차는 일단 4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가 죽음일 것 같거든요. 평상시 얼마나 나오세요 연비? 평상시에 보통 한 17km 정도 나오고요. 아 17km? 네. 그리고 자 일단 아무리 200마력이어도 한번 가속을 한번 느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모드 변경이 딱 있어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까요? 오! 하고 살짝 이 엔진음이 바뀌었네요. 와 살짝 화가 났다. 삐졌다. 자 삐진 차 한번 타볼게요. 삐졌다 삐졌어. 뒤에서 살짝 귀신? 살짝 좀 잠든 느낌이 살짝 있는데 확실히 삐지긴 삐졌어요. 차 좀 이거 계기판이 320km까지 돼 있네요. 코딩으로 네. 풀 수가 있어요. 아 좀 이렇게 실제로 나가진 않지만 멋이죠? 멋이죠. 아 그렇죠. 멋에 살고 멋에 죽는 거죠. 아 갑니다. 자 여기서 직결 반응 볼게요. 마이너스 한번 땡겨 볼게요. 안 먹을 때도 있고 먹을 때 한 번씩 그래도 윙 한 번씩 해주네요. 아 그리고 여태껏 제가 탔던 4기통 디젤 있죠?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패들 시프트는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200마력이라고 해가지고요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연비 잘 나오는 차 정도로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와 살짝 타는 재미가 조금 있네요. 스포츠 모드 놓으니까 네, 노말 모드에서는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를 놓으니까 이 재미가 있어요. 좀 이거 패드 시프트 쓸맛 좀 날 것 같아요. 이쪽도 보시면은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어요. 이걸 들어가면은 아 이쪽에서 이제 이런 조정 가능한 게 되게 많네. 자 DCC 아 여기서 이거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15단계로 해서 자 스포츠 딱딱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올 스포츠를 한번 해볼게요. 올 스포츠 아까보다 확실히 단단해졌네요. 그러면 올 컴포트로 다니면 엄청 심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사실 좀 이제 부드러워졌다가 좀 단단해졌다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좀 갖고 놀기 좋네 차가. 이걸 좀 사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차 이건 진짜 별로다. 이 차를 처음에 구매하기 전에 와이프가 유튜브를 막 찾다가 이 차가 선루프 열 때 커버를 수동으로 연다고 해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무슨 소리냐 아이 무슨 차 6천만 원 넘는 차가 무슨 수동이냐 이러고서 이제 차를 받았는데 진짜 수동이더라고요. 아 이거 위에 이거? 네네. 아 솔직히 말이 안 된다 했다가? 예, 수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이 아무래도 4기통이다 보니까 밟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의 성능이 한계가 좀 있죠. 디젤 소음이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죠. 3번 실린더가 좀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3번 실린더가? 네네. 이번에 뭐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 한 5천에서 7천 사이에 한 번씩 이제 엔진 불 들어오면 경호에 사람들이 이제 정품 인증했다. 아 정품 인증했다? 네네. 이러고 이제 서비스 센터 가서 그 정도 망가지는 거는 다 이미 우리 알고 있다. 그럼 바로 장점은요? 첫 번째로 디자인이고요. 아 뭐 디자인 오케이. 인정. 네. 그래도 4기통 같지 않은 디자인. 아 그렇죠. 인정. 네. 그리고 연비가 좋아요. 이건 뭐 디젤 차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만약에 내가 외제차로 좀 멋을 내고 싶다. 그런데 유류비는 아껴야 돼. 이럴 때는 이런 차 많은 게 없죠. 일단 디자인으로 먹어주잖아요. 먹어주는데 연비가 죽여. 경제성을 생각하면서도 어디 가서 자랑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 20대 분들한테 좀 추천해요. 외제차를 처음 사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차가 뭔지.
이런 차랑 그래도 좀 감가가 있지 않을까요? 희소성이 있는 차들이 아무래도 감가가 좀 있죠. 하지만 우리 또 카푸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감가는 팔 때 생각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팔 때 피는 물 흘리면 되잖아요. 후회 없이 그때까지 타면 되니까. 아, 네, 맞아요. 화질이 선명하진 않은데 이런 서라운드 뷰 이런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통풍 시트 하나 빼고는 풀 옵션이네요. 그거 빼고는 여러분 없는 옵션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 차는 우리 차주인처럼 초강력 할인 한번 받고 1,000만 원 넘는 할인. 아, 이 정도 받으면 5,000대 살 수 있거든요. 그 유니크한 디자인 좀 원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연비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 이 차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희소성 있는 게 좀 좋아요. 일단은 빛이 나쁜 쪽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카푸는 인 것 같으면서도 또 나쁜 빛이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근데 집 빚이 있으면서 이걸 또 풀대출로 8%대? 요런 걸 생각하면 조금 빡세긴 하네요. 따로 아이 계획은 없고 두 분이서만 또 재밌게 산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제 오늘 결론은요, 앞으로 이거 잘 갚아나가면서 재미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막 심각한 분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 갚으면 후기 한번 좀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